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래서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을 보면은 4월 10일까지 다 심사를 완료해서 4월 13일날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이 50억 클럽을 하면서 대장동 사건 전반도 다 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장동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재명의 결정적인 힘이라고 할수 있는 428억 원, 이 428억 원에 대한 뇌물 약속 혐의, 자,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검법을 올렸다 이렇게 여당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타기 하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특검법을 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이 법사위에 이 법사위 일방 통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인데다가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사용했던 본회의 직회부 카드도 법사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사위를 건너뛴 본회의의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정의당이 아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방법은 검수완박법 당시에 사용한 안건조정위원회 교체입니다. 자, 안건조정위원회 캐스팅 보트인 시대준환의 조정훈 의원은 야당 주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원래 6명인데, 지금이 야당이 3명이고, 그리고 여당이 2명입니다. 거기에 조정훈 시대조전환 의원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지금 원래 여기에 여당에 붙으면 그래서 4대2가 되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야당에 반대해서 여당으로 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되면 3대3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조정훈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수사 대상 확대. 그러니까 이 특검법에 대해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대장동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 특검법을 50억 클럽이라 한다고 해놔놓고 슬쩍 전체 대장동 사건 전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올스톱 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조정훈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자, 이익을 위해서 특검을 남용할 수 있는지 이거 굉장히 괘씸한 거다라고 하면서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그래서 50억 클럽에 당초에는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김만배 측에서 준 50억, 이게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일어나니까 요걸 등에 업고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이 말하자면 문재인 측 또는 과거에 문재인과 가까운 인사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박영수, 김수남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특검법은 결국은 거기를 봐주게 되면 이재명도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엔 50억 이 클럽에 대한 특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50억 클럽은 다 김만배가 줬던 거고, 이 김만배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측하고 또 이재명하고 깊은 인간관계 인물인데, 여거를 김만배 측 관련돼서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수사를 한다. 그리고 그 특검을 또 이재명 측에서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 추천한 특검 가지고 수사를 한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셀프 특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캐스팅 포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정훈 의원이 이 특검은 바로 이재명 관련된 수사 또 재판까지도 올스톱 할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관련 대장동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검이 통과되면 대장동 수사는 올스톱하고, 거기에 수사를 하고 있던 검사도 상당 부분 20, 30명까지 차출을 해가지고 특검으로 보낸다. 사실상 대장동 수사를 방해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재명에는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42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자기가 갖고 있는 화천대유 지분의 절반을 김만배에게 주기로 했다, 이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김만배가 입을 다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가져와서 바로 이걸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김만배에게 면죄부를 주고 결국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조정훈 의원은 6월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 지금 이재명 관련된 수사가 거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장동에 있어 백현동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과 관련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등등에서 수사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 관련된 수사를 여기서 특검을 한다고 하면서 대장동 전반에 집어넣으면 사실상 검찰 수사를 못하게 되고 방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에 대한 추가 기소라든지 이것도 못하게 막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0억 특검을 놓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극제동으로 이게 지금 막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워낙 숫자가 적은 국민의힘은 혼자로서는 어떻게 막을지 못하고 지금 다른 군소정당 또는 시대전환이나 이런 무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데서 아주 상태가 심각한 지경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를 반영해서인지 이 검찰도 지금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억 약속했다. 이게 정도가 아니라 2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것도 부동산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과 상가 등을 해서 건물을 받기로 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노출되고 있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박영수도 조만간에 소환되고 또 사법 처리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동안 박영수 전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역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가려지는 방향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 따라서 박영수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고 곧 이어서 김수남 등 나머지 권순일, 김수남 등 나머지 인물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50억 특검이 통과되면 뭐 김수남이나 권순일 이것 또한 대충 덮어버린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 그래서 특검보다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